Anderson, TKO stoppage. Marty Fake Newsman, there's nowhere to run. Jim Meyer! 안녕하세요, 빡센입니다. UFC 파이터 콜비 커빙턴이 웰터급의 최강자로 부상한 함자 뜻치마 EF에게 독설을 쏟았습니다. 커빙턴은 현재 UFC 268에서 우스만과의 재대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심 우스만보다 전력 우위로 평가받는 치마이에프를 의식한 듯 기자에게 치마이에프가 타이틀 도전권을 얻을 자격이 과연 있는지 질문을 받자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치마이에프를 말하는 거야? UFC에서 겨우 3번 경기 치른 녀석이 타이틀 도전자로 언급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는 상위 랭크 10위 안에 든 파이터와 싸운 적도 없어. UFC에서 활동하는 제대로 된 파이터와 싸운 적이 없다는 뜻이지. 치마이에프가 최근에 싸운 파이터가 누구지? 그 중국인? 그 중국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치마이에프가 이길 수 있도록 레슬링도 잘 못하는 중국인을 데려다가 치른 경기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치마이에프가 내일 당장 쳐들어와서 맞짱을 떠도 충분할 정도였죠. 그러나 흥분한 커빙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마이에프는 바보야. 그는 감기와의 싸움에서도 지고 있었어. 겨우 감기 때문에 은퇴할 뻔한 녀석이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감기에 걸렸고 99.9%의 생존율로 살아남아 격투시장에서 은퇴할 준비가 되었지만 나랑 옥타곤에서 싸운다면 사망률 99.9%가 될 거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어. 커빙턴도 사실 UFC에서 아주 입이 거친 파이터로 유명합니다. 웰터급의 차이소날 같은. 어쨌든 커빙턴은 우스만이란 선만 넘으면 이제 자신이 웰터급을 접수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이제 치마이에프라는 괴물급 선수가 등장했고 그가 단번에 타이틀 도전자로서 인정받는 사실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과연 우스만과 커빙턴의 능력치가 치마이에프의 능력을 능가할지 이번 주말 UFC 268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